드세요. 색까지가 네. 새로 교체한 거고 네. 저기 안에 회색은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여기 저 안에가 문제인데 저 안에는 내버려 두고 여기 앞에서만 연결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원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안에도 이런 게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저 안에 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서 저희 부위도 이제 교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만 교체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편리한점입니다. 오늘 현장은 하수배관을 사용했을 때 또 물이 샌다고 해서 와서 봤는데요, 지금 바닥 쪽은 괜찮은데요, 바닥에서 연결된 쪽은 괜찮은데 대략 이렇게 돼 있어 바닥 쪽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내려가서 이제 메인관으로 가는 공동관으로 가는 쪽에서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의 수축 팽창에 의해서 이 배관이 공구리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건물과 같이 오르고 하수배관은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배관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육가랑 연결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지대자가 밀어줍니다.
게 아니라 네. 밑에서 물이 구멍을 이만큼 내놨어요. 어디 여기 아니야. 어, 그 밑에 그 소리 나는 거가 그 구멍이 있어. 예. 그 구멍 안에서 내려오면서 소리 나면서 그 물이 구멍에서 물이 나와요. 예. 이 제품은 무수축 그라우터인데요. 초속경이라고도 해서 빨리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굳혀서 그 다음에 바로 방수를 진행하면서 마감을 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사용하는 게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오늘은 예전에 다른 업체에서 하수구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면 물이 샌다고 해서 일부 고쳤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철제 트랩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이 있죠? 이 구멍 때문에 물이 샌 줄 알고 마감을 했나 봅니다. 물론 이것도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을 계속 쓰는데 2층에는 더 많은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수배관 연결 부위, 공동관하고 연결 부위가 빠진 것 같아서 오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그 연결 부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위를 새로운 배관으로 바꿔서 연결을 하고 다른 조인트도 실리콘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 물탈, 급결 초속경 수평 물탈을 이용해서 빨리 바닥을, 단단한 바닥을 만든 다음에 방수 물탈을 이용해서 조적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급결자를 사용해서 미장을 했고요. 이쪽은 페인트를 다시 할 거라도 나중에 좀 보기가 좀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백시멘트를 이용해서 방수액을 넣고 바닥 하는 김에 위에도 싹 올려줬습니다. 마감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물탈로 마감했을 때보다는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는 자세히 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공사를 들어가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공사가 끝났다면은 물을 계속 내려보는 걸로 테스트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 번에 끝낼 공사가 두 번, 세 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물을 계속 내리면서 확인을 해준 결과 아래층에 가서 보았을 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해야지 완벽한 시공이 됩니다.